조금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죠? 비율은 눈만 뜨면 되는데요. 이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코멘트를 확인해 보죠. 자, 변화율은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됐어요. 변화율은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자, 변화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호 따지랬잖아. 부호. 자, 따라서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양의 부 변화율. 그죠? 근데 그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이제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연도가 있고 다른 계속 이게 어떤 연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 성장률이 5예요. 근데 여기도 5예요. 여기도 5고 여기도 5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5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7이고 여기는 8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5인데 여기는 4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걸알 필요가 없어. 이세 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나요. 여기까지죠. 2번까지. 자, 일단 5% 이걸 보면서 아, 어떤 연도건 간에 경제 성장, 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 GDP. 그러면 실질 GDP가 어떤 연도든 간에 같나요? 이게 말하는 게 실질 GDP가 같다는 겁니까? 아니죠. 실질 GDP가 같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냐면은 요때의 실질 GDP가 전년도보다 5%딱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0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라는 얘기 뭐냐? 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서의 실질 GDP하고 실질 GDP하고 이때의 실질 GDP가 이 실질 GDP가 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변화율이 0%라는 얘기는 속도가 가만히 있다는 건 옛날에 그 실질 GDP를 그대로 1년 전, 그 전년도의 실질 GDP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률 식이 뭔데요? 전년도 실질 GDP,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인데 여기서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분자가 0이 나와야 돼요. 분자가 0이 나오면 앞뒤에 뺄셈 앞뒤에 놈이 같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건 전년도와 금년도가 실질 GDP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런 의미라면 요거는 무슨 의미냐? 이게 속도라 했잖아요. 자, 해석해 보세요. 이제 이때보다 5% 늘었습니다. 이거는요. 이때보다 5% 늘었습니다. 얘는요. 이때보다 5% 늘었습니다. 그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실질 GDP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 GDP입니다. 연두색이 실질 GDP예요. 여기서는 실질 GDP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수평 암. 왜? 똑같으니까 실질 GDP 원자 똑같으니까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실질 GDP가. 근데 여기 실질 GDP가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거 뭐죠? 옛날보다 6% 늘었습니다. 옛날보다 7% 늘었습니다. 옛날 8 실질 지표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얘는요, 옛날보다 4% 늘었습니다. 옛날보다 3% 늘었습니다. 옛날 전년도보다 또 그럼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럼 이게 다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 계속 실질 지표가 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늘더라도 보세요. 늘더라도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고요. 늘더라도 요렇게 느는 거잖아요 지금요. 얘도 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늘더라도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죠. 얘는 여러분이 보더라도 갈수록 어떻습니까? 팍, 확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야? 가속도,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 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속도가 변화율이 커질수록, 예? 변화율이 커지고 있죠, 지금. 이게 바로 이놈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머니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요 전의 변화율보다 그 다음 변화율이 이렇게 커질 때는 요런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갈수록, 이때는 아주 급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얘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갈수록 속도가 줄고 있죠, 지금. 얘는 늙은 도 있지만, 그, 이게 봐, 요게, 오히려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요거 이제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린 뭐냐? 얘는 증가될 뿐만 아니라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가속화. 얘는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증가는 되고 있는데 같은 속도입니다. 등속. 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따라서 속도가 증가합니다. 예?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규모 중에 이제 GDP가 있으면 GDP는 늘 뿐만 아니라 증가된 건 당연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가속하니까 모양,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요. 속도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 감소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속적 증가는 똑같아요. 왜?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그런데 둔화되니까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를 지금 순간 이해하고 있는 걸 영원히 이해하고, 영원히 기억을 해야 돼. 영원히요. 내년 7월 달까지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음의 변화율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따 틀림없이 나오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내가 되게 정성 들여 가르치고 있으면 뭐 느낌이 없습니까? 네. 뭐 아까랑 좀 다르게 사뭇 정성 들여서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 무슨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내는 거야? 뭐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연도가 흘러가는데 자, 처음엔 5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4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엔 5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마이너스 5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요때는 양의 변화율이니까 전년보다 는 건 다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은 음수니까 일단은 계속 줄어든다는 것도 맞아요. 이제 이걸 만약에 실질 GDP라면 실질 GDP가 양수일 때만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수니까 계속 실질 GDP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이해됐죠.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준다는 건 뒤로 갈 때 이게 살살 가는 거야. 살살. 그러니까 살살 뒤로 간다는 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뭐야? 더 빨리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3면 더 빨리 가는 거야. 어? 볼트처럼. 볼트. 우샤인 볼트. 어? 우샤인 볼트. 그게 볼트처럼 팍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것만 그림으로 그리면 어? 요거 요거요. 요것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갈수록 태산. 한번 손으로.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굳이 표현한다면. 이해됩니까? 왜? 얘는 천천히 줄지만 얘는 빨리 줄잖아요. 이게 빨리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가 빨리 줄잖아요. 가면 갈수록 천천히 줄죠. 주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이걸 표현하고 싶으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항상 내가 이거 가르쳐줄 때마다
내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나 진짜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병신이라고. 아니, 1, 2, 3, 4를 가르쳐 이게 잘 써요, 이렇게. 여기 갖다가 이걸 써야 돼, 이거를. 내가 오자를 못 쓰는 거예요. 어? 마치 아까 글이라고 할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이걸 못 쓰고 어떻게 쓰냐입니까? 와. 항상 이렇게 써요. 맞고 막 엉엉 울어. 나 어렸을 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 뒤지기 맞으면서. 그래서 이러면서 다시 쓸게. 이런 게 애들 막 울면은 막 격해가지고 바이브레이션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막 울면서 쓰는데 다시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 손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내 손이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와. 난 그때 내 손을 자르고 싶었어요. 뭐 이게 생각이 안 나. 왜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죠? 완전히 손에 무슨 딱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그려놓고서 이렇게 종이 뒷면을 보니까 이게 오자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약간 천재가 아닐까? 속으로 막 맞으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울먹울먹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오자예요, 오자. 어? 투시력이 있었나 봐요. 뒷면을 보는. 응?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요거는 급격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커진다는 이거잖아요. 커지죠. 그죠? 절대값은 2잖아요. 절대값은 3이고 절대값은 그죠? 4잖아요. 이렇게 음의 변화율이면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거죠. 맞죠? 그럼 이제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것,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하시라고. 이네 가지 경우를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맨 먼저 확인해 봐야죠. 자, 틀림없는 변화율입니다. 그죠? 자, 율자 앞에 어떤 느낌이 들죠? 꿈틀. 뭐 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율입니다. 증가율, 감소율, 증감률, 성장률 막 이렇게 꿈틀거린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변화율인 거 확인됐어요. 자, 그다음에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호. 부호. 부호 0, 0, 부호 0. 됐죠? 자,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2003년에 GDP는 그 전년도보다 5%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게 함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의 GDP는 다시 2003년보다 5% 또 오른 겁니다. 올랐어요 또. 그러다가 이거 함정입니다. 왜? 사람 마음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뭔가 내려오. 그걸 조심하시라고. 뭐가 내려옵니까? GDP는 다시 3% 또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와 얘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왜? 요 때는 좀더 빠르게 올라가고, 요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만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이요.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0%입니다. 0%라는 얘기는 요 때와 안 변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GDP가 100이면 얘도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0이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요 때의 GDP하고 요 때의 GDP하고 요 때의 GDP가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음수니까, 음수니까 요 때보다는 이제 줄어들었겠죠. 근데 조심할 건 다시 또 0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때의 GDP하고 요 때의 GDP가 또 같다는 거죠. 왜?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그래, 속으로. 아,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요. 이게 빨리빨리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사회문화 공부하다가 문화지체 배웠죠? 문화지체. 그러니까 이거 탁 하는 순간 또 여러분 중에 아는 학생은 또막 웃음이 나와야 돼요. 문화지체. 뭔가 물질문화는 빨리 변하는데 비물질문화가 이렇게 적응 못 하듯이 진도는 계속 나가고 남들은 막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직 자신의 이 두뇌 회로가 이게 아직은 장착이 안된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직 장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탁탁탁 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옛날 어렸을 때 인수분해 배웠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할 때.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애는 그 머릿속에 넣어놨고,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쫑을 거리는데, 아, 자기는 이렇게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죠. 이러면서 한참 조금 지난 다음에 맞죠. 이러는 거죠. 마치 후일담처럼. 후일담처럼요. 네.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당연히 요때하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GDP는. 그다음에 얘가 0이니까 요때하고 GDP가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죠?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세요. 언제 GDP가 최고입니까? 언제 GDP가 최고죠? 2000? 왜 하나만 얘기하죠? 왜 하나만 얘기하냐고요? 내가 최고로 좋다 그러면은 얘가 공동 우승이잖아. 지금 세 명이 이세개 연도가 공동 우승이잖아요. 왜 얘, 아니 반 이게 똑같다잖아요 지금요. 아시겠죠? 언제가 최저죠? 2008과 2009가 같은 연도로 바닥이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자, 들어갑니다. 요 문제에서도 오늘 나올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자, 1번입니다. 2004년의 GDP입니다. 일단 깨끗하게 놓고. 2004년의 GDP입니다. 자, 2004년의 GDP. 아까 이제 5% 올랐다는 그거요. 네. 자, 그 다음에 2008년보다? 어머나? 2008년 여긴데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지금 2000몇 년대 지금? 4년. 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얘를 한번 모르니까, 그 전년도 모르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5% 올라간 그게 100이라고 치자고요. 이게 이제 실질 GDP. 또는 이게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GDP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여튼간 실질 GDP건 GDP 하여튼간 100이야, 100. 자, 근데 이거 뭐죠? 3% 올랐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요? 이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3%가 줄었네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당신이 계산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나 그거 안할 거야. 이걸 지금 나한테 왜 이거를 지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3% 줄었다는 얘기는 97%만큼 올랐다는 거죠. 다시 이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3%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보다 97% 올랐다는 거죠. 맞잖아요. 3% 줄었다는 얘기는 97%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의 97%가 얼만지를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이제 2008년이겠죠. 그죠? 자, 암산하는 겁니다. 자, 빨리. 99.91. 보이죠? 이미 난다 해왔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0이니까 이게 99.91이죠. 자, 내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비교하세요. 누가 큰지 보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얘는 여기서 3%가 증가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3%가 감소됐잖아요.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금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를 GDP 세계에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100이에요, 100. 100입니다. 3% 올랐어요. 그럼 이게 103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두 개의 연도는 계속 103 유지됐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3% 올랐는데 여기는 3% 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해봤더니만 99.91이었죠. 안 해봤잖아요. 나만 해봤죠? 그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해봤더니만 99.91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수치가 똑같아 보여도, 물론 이제 부호 차이만 있지만, 얘는 출발값이 100인데 3 올라갔지만, 얘는 출발값이 103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때의 그 폭이 더 심하겠죠. 아니, 돈 많은 이건희한테 저1% 주세요. 그걸 우리 인생은 펴요.
당신 재산 1% 주세요. 그 우리 인생이 핀다고요. 근데 제자 서울역 노숙자인데가 당신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주세요. 그럼 나도 역시 노숙자가 돼요. 똑같은 1%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 자체 그 뭐의 1%인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100의 3%란 얘기고 얘는 103의 3%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더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100 미만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랑 똑같은 문제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네.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만점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보죠. 자, 그래서 1번이 맞네요. 그죠? 1번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외계인입니다. 자, 외계인 찾아보세요. 2번, 4번, 5번은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3번은 외계인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함정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 함정의 세계로 갑니다. 3번 보세요. 2009년의 GDP 규모. 어? 2009년의 GDP 규모? 여기요. 이것하고 또요. 2008 이거 외계인 아닙니까? 아니, 우린 알고 있잖아요. 이 둘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근데 얘네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험날 속는 거예요. 시험날이요. 네? 시험날 속는다. 왜 속냐? 뻔해요. 어떤 느낌이 드니까? 뭐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뭔가 얘와 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다른 거냐? GDP 성장률이 다른 거야. 성장률이. 성장률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이라는 성장률이 다른 거고 실질적인 이 GDP의 규모는 얘가 변함이 없다는 속도가 0이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오른쪽으로 가죠.